줄거리 알려줌. 드라마 로키 해석으로 정리한 마블 멀티버스 사가. 이 영상은 알려줌 팀의 주관적 해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 재생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건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한 개의 시간 좌표와 세 개의 공간 좌표로 지정된 개별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 미칠 가능성을 찾는 것이 목적인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선을 따라 인과관계를 형성한 개별 사건들의 총합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어떠한 이유로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져서 기존 인과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특정 사건이 나타나면 그 순간 새로운 우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블의 멀티버스는 바로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다른 시간선이 같은 공간에서 나타나는 분기된 시간선과 같은 시간선이 다른 공간에서 나타나는 평행 우주, 그리고 다른 시간선이 다른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른 우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물리법칙 오류가 생명체의 형태로 발현된 뮤턴트들이 존재하는 폭스의 엑스맨 세계와 그런 물리법칙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세계는 각자 다른 물리 공간과 시간선을 가진 다른 우주이지만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등장한 지구 838의 세계는 뮤턴트들이 존재하는 다른 물리 공간임에도 인피니티 워 등의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났기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세계와는 같은 시간선을 공유하는 평행 우주인 것이죠. 반면에 지구 838의 세계처럼 캡틴 아메리카 대신 캡틴 카터가 존재하지만 뮤턴트들은 존재하지 않는 왓이프 시즌 1 1화 속 세계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세계와는 다른 시간선을 같은 물리 공간에서 공유하는 분기된 시간선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멀티버스 개념을 바탕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멀티버스 사가는 31세기 지구에 살고 있던 한 과학자가 자신의 초월적인 지능으로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다룰 힘을 손에 넣었다는 설정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분기된 시간선과 평행우주에 존재하는 이 31세기 과학자의 무수한 변종들 또한 그와 같은 힘을 손에 넣으면서 그들 중 탐욕스러운 변종들이 다른 변종의 우주를 지배하려고 침략하는 멀티버스 전쟁이 발발했다는 내용이 MCU 멀티버스 사가의 핵심 배경입니다. 기업의 메시지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스튜디오 알려줌. 어떤 영상이든 지금 문의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드라마 로키의 주요 줄거리와 결말, 반전 등 모든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라마 로키 시리즈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먹어치우는 초월적 존재 알리오스를 무기화하여 탐욕스러운 자기 변종들을 폐퇴시키고 멀티버스 전쟁에서 승리한 남아있는 자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이 승리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자기 변종과 끝나지 않을 전쟁이 두려웠던 그는 자기 변종들에게 자신의 우주를 숨겨 전쟁을 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자신의 우주에서 최근 분기된 시간선 일부와 자신의 우주와 유사한 사건이 존재하는 평행우주 일부를 하나의 타임루프 형태로 묶어 다른 멀티버스로부터 격리한 우주, 즉 신성한 시간선을 창조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시간선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그 시간선으로부터 분기된 시간선은 꾸준히 발생했고 그로 인해 주변 멀티버스의 자기 변종들에게 노출될 위험은 계속 커졌는데요. 이에 남아있는 자는 TVA를 조직해 시간선 분기점을 만든 중심 인물들을 잡아들였고 그 중심 인물들을 보이드로 보내 알리오스에게 잡아먹히게 만들어 소멸하는 방식으로 분기된 시간선을 가지치기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뒤 찾아온 신성한 시간선의 끝점이자 타임루프의 시작점에서는 분기된 시간선이 무한히 늘어나는 특이점이 발생했는데요.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있는 자는 알리오스의 시공간 삭제 능력을 활용한 시간 직조기를 만들어 이 특이점 때 발생한 모든 분기된 시간선과 그 이전 발생한 모든 분기된 시간선을 일괄 삭제해버렸고 자신이 시간 직조기를 통해 시간선 속 모든 생명체를 학살한 것이 기억되지 않도록 TVA 조직원들의 기억도 타임루프가 새롭게 시작될 때마다 함께 리셋했던 내용이 드라마 로키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겁의 시간이 흘러 무한히 반복되는 타임루프 관리에 남아있는 자마저도 지쳐버리면서 자신의 대체자를 찾던 그는 마침내
적임자라 할 수 있는 로키의 변종을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시간 강탈 작전이 만든 시간선 분기점에서 발견하는데요. 남아있는 자는 그 로키에게 타임슬립 능력을 주어 자기 죽음 이후에 새로운 남아있는 자가 되도록 각성시키는 데까진 성공했으나 I know what I want. I know what kind of god I need to be. For you. For all of us. 로키는 그의 그런 의도와 달리 시간 직투기를 파괴해 분기된 시간선과 그 속의 생명체들이 더 이상 삭제당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신성한 시간선의 타임루프를 끊어버렸고 결국 이 일로 신성한 시간선으로 관리되던 지구 616의 존재가 다른 멀티버스의 탐욕스러운 변종들이 조직한 캉들의 의회에 노출됐다는 내용이 드라마 로키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